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떡갈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거는 호주산 수입육이고요. 분쇄해서 포장돼서 파는 걸 제가 사왔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돼지고기, 소고기 비슷비슷한 분량으로 돼 있는데요. 뭐 합치면 포장된 그대로 하겠습니다. 800g. 냉동을 사왔는데요. 해동하면서 물이 생기면 키친타월을 깔아서 물을 좀 제거해주면 되고요. 보시고 나올 물이 별로 없다 싶으면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. 그냥 냉장고 안에서 해동시켜 주시고요. 자, 설탕을 200g당 한 스푼 넣겠습니다. 4스푼 넣고요. 후춧가루 한 3분의 1. 맛술 2스푼 넣고요. 섞어 놓겠습니다. 다른 거 재료 좀 준비하겠습니다. 좀 양파 작은 거거든요. 한 작은 거 하나만 준비하겠습니다. 자, 양파 좀 다져주는데요. 좀 곱게 다져주겠습니다. 아주 곱게 다져준 다음에요. 한 3분의 1만 여기 넣고요. 요거는 볶아서 오겠습니다. 식용유 조금만 넣겠습니다. 제가 좀 강불입니다. 바삭 볶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색이 갈색이 났거든요. 수분은 없고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대파 한 요만큼만 다지겠습니다. 여기 볶은 양파도 넣겠습니다. 진간장. 이렇게 4스푼 넣고요. 고추장입니다. 고추장 1스푼 넣습니다. 예, 여기 지금 떡갈비이긴 하지만요. 이걸로 만들어서 그냥 햄버거 스테이크, 뭐 햄버거, 샌드위치, 뭐, 다양하게 이 고기를 다 활용하시면 돼요. 저는 다진 마늘을 좀 넉넉히 넣을게요. 다진 마늘 한 5스푼 넣습니다. 생강가루가 이렇게 파는 거 있거든요. 또 이런 거 사두시면 냉장고에 이게 오래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좀 활용하시면 됩니다. 생강을 이렇게 가루를 조금만 넣겠습니다. 찹쌀가루를 이렇게 듬뿍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휘저어주면 됩니다. 한참 저어준 다음에요. 이제 주물주물 이렇게 떡갈비 모양을 만들면 돼요. 주물주물 하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바로 후라이팬에다 굽는 게 좋습니다. 불을 약하게 해서 좀 달구었고요. 기름을 조금 처음엔 좀 둘러주겠습니다. 이렇게 기름을 넣겠습니다. 만들면서 바로 이렇게 굽습니다. 가운데를 조금 눌러주시면 나중에 여기가 구우면서 올라오거든요. 구우면서 원래 했던 모양보다 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 감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고 고추장이 고기 한 800g에 한 스푼 들어갔기 때문에요. 많이 맵거나 그렇진 않아서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이렇게 조금 쓰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금방 네, 색이 잘 납니다. 자, 이렇게 색을 먼저 내준 다음에요. 물을 조금 부어줍니다.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약한 불로 요 물이 다 졸일 때까지 끓여주면 고기 다 익습니다. 이거 기름입니다. 고기에서 나온 기름. 그렇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. 돈가스 소스입니다. 조금만 뿌리겠습니다.
장식할 건 없고 제가 고구마 한 개 꼽아놨더니 이렇게 고구마 사기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라도 떡갈비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골고루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자, 이렇게. 제가 돈가스 소스를 좀 뿌렸잖아요. 그랬더니 좀 짭짤하긴 한데요. 그게 밥이랑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소스 안 뿌렸을 때는 그냥 맨 입에는 맞았거든요.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떡갈비를 작게 이렇게 미니로, 미니 떡갈비입니다. 이렇게 해서 도시락 반찬이나 아이들 반찬으로 쓰면 좋아요. 요거는 작기 때문에 굳이 물을 안 부어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뚜껑을 떡떡 불은 아주 약하게 해서 이렇게 한 입에 쏙 미니 떡갈비입니다. 자, 이번에 떡갈비를 두부 반모 정도 모양으로 두껍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큼직하고 두툼하게 구웠는데요. 에어프라이기에서는 한 160도에서 한 4, 50분은 구워야 될 것 같아요. 약한 불에서 속까지 잘 익혀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